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네, 오늘 좋은 아침에서는요. 장옥정 사랑이 살다 이 드라마 스페셜로 준비했는데요. 제가 지금까지 그 많은 왕을 봤지만 유아인 씨처럼 섹시하고 카리스마 넘친 배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아, 박은경 아나운서는 유아인 씨를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김태희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. 김태희 씨가 기존에는 다른 장옥정의 연기를 또 보여줘서 얼마나 기쁜지, 또 얼마 전에는 막 물벼락 맞고 막 쫓기고 그래가지고요. 제 마음이 찢기는 줄 알았어요, 정말. 어쨌든 이 장옥정이 이제 입고를 했습니다. 더욱더 흥미진진해질 것 같아요. 네.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역대 최강 비주얼의 장옥정과 숙종이다. 이래갖고 뭐 장안의 화제입니다. 네. 하지만 거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조연들의 명품 연기죠. 특히 데뷔로 나오는 우리 뮤지컬 스타 출신인 배우 김성경 씨는 김수현 씨 엄마 역할도 했었구만. 아, 맞아. 예전에 유아인 엄마 역할도 해가지고 이게 웬복이냐 웬떡이냐 이러신다 그러고요. 그 밖에도 성동일 씨, 이효정 씨. 네. 이런 분들이 또 정치 쪽에서 분쟁 나는 당파 싸움 하는 걸 아주 밀도 있게 잘 끌어가갖고 대단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. 무엇보다도 장옥정 사랑에 살다의 뒷촬영 현장 모습.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. 그렇죠. 네. 오늘 좋은 아침 거기를 쫓아가 봤답니다. 진짜 재밌겠네요. 진짜 장옥정 사랑에 살다 이 제목처럼요. 김태희 씨 또 유아인 씨의 사랑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. 한 장면 한 장면 놓칠 수가 없습니다. 장옥정 사랑에 살다 그 모든 것 지금 함께 하시죠. 신분과 권력 그 거대한 벽을 뛰어넘는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. 장옥정 사랑에 살다. 뭐야? 안 나왔다며?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촬영 현장 뒷이야기 대방출. 액션 요하는 작품들 많이 하다 보니까 자신하고 갔었는데 부딪혀 던지고 넘어지고. 안겨주잖아요. 액션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. 액션 때문에 고생한 유아인. 하지만 김태희는 물 때문에 고생한다. 맞고 맞고 또 맞고. 이상혁과 홍수연 그리고 김태희와 유아인의 열연으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의 모든 것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어차피 한 번뿐인 삶이라면 찰나라도 저리 찬연히 빛났다가 쓰러져가는 불꽃이고 싶습니다. 조선시대 권력과 야망, 그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랑을 갈구한 한 여인의 이야기, 장옥정 사랑의 살다.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전민 신분으로 태어난 옥정. 형님,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. 형이 면전이시면 이 사람 면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? 면전을 시킨들 그 천안피가 어딜 가겠느냐. 애미가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인 나라에서 지 새끼들까지 천안 노비를 만든 게 뉘인데 이제 와서 면전 따라기야. 결국 춘옥군에게 붙잡힌 옥정은 노비로 끌려갈 위기에 처하는데. 절대 돌아가지 못하오. 여기 옥정의 매매문지요. 옥정에 내가 가진 재산 다 모아 진지게 매매문길 샀소. 그 옥정에 어미와 상관없이 저쪽으로 내 소유고 내 딸이요. 하지만 면천 받지 못한 어머니와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 하는 옥정. 어머니를 찾아 다 오라면서 오라.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마저 그녀의 곁을 떠나고 네놈 저...